여러분, 여러분, 빨리, 시간 없어. 동해안에서는 길수키만 나온다는 바다 최고의 유해 동물 아모르불가사리가 지금 동해안 해안가에 나타나는 소식이 있다고. 빨리, 절지 마. 잠깐만.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카레에 범백해가지고 아주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고 먹었다가 그냥 저 개 처발렸었는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오늘은 진짜 박살내버릴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솔직히 개 창피하다. 아, 근데 여러분, 겨울인데 왜 지금 이렇게 반팔 입고 가냐면 이 옷이 제 옷 중에 제일 세 보여요. 조금 세 보여. 애들 좀 무서워하지. 바로 가달라 했어. 아, 맞다. 그거 아니다. 방이요. 자, 여러분, 아무르 불가사리 잡으러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텐션 조금 낮출게요. 자, 여러분, 바로 이 구역입니다. 보통 이제 동해안에 좀 많이 있는 불가사리들이 별 불가사리고, 아무르 불가사리는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만 조금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물이 너무 일렁거려서 이거 안 보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컨텐츠 라떼는데. 네, 여러분, 저도 알아요, 물개 같은 거. 불가사리 어딨니? 빨리 나와라. 지금 여기 사람 많아서 내가 소리를 못 지른다. 여러분, 오늘 텐션 낮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러운 것보다는 민폐잖아요. 근데 사실 쑥스러운 게 더 커요. 어, 미치겠네요. 지금 옆에서 폭죽 터트리는데 저는 불가사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겠다. 나도 불꽃놀이 할 줄 아는데. 와, 부럽다. 제 인생이 그렇죠 뭐.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 저기 보이시나요? 이야, 저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아무르 불가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리가 닿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라거지께 가져왔는데. 야, 짧다.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어떻게 해서 잡는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엎드려 있거든요. 자, 잡는다. 제발. 오케이 떨어지지 마. 오케이 레기야.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 먹었던 아무르 불가사리인데 색이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근데 얘가 별 불가사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 유해동물입니다. 뒤져볼게요. 오예. 쟤는 중국에서도 실제로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잡아서 바로 넣을게요. 자, 키 딱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요다다. 야, 근데 진짜 이쪽에 아무르 불가사리가 있네. 제가 헤르즈라는 곳에는 다 별 불가사리밖에 없었잖아요. 저번에 아무르 불가사리 했을 때도 삼촌 배 타고 깊은 데 가서 잡았었거든요. 그냥 여기로 가서 잡을 걸 괜히. 삼촌 배 타고 멀미 롬나 했네. 삼촌 죄송합니다. 저 뭐야 저 어마. 안에 문어 있나? 있어도 안 가져갈게요. 가져가다 걸리면은 럴컹. 와, 미치겠다. 이 한 마리가 끝인가? 여러분, 만약에 한 마리면은 요 한 마리 반으로 잘라서 할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 못 먹어 리발. 아, 씨발, 한 마리만 더 나와라 제발. 어? 자, 여러분, 지금 불가사리 발견하긴 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왜 뒤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있어 혼자. 가운데 뭐야, 페트병 뚜껑이야? 자, 여러분, 지금 죽은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절대 떠있지 않습니다. 저거 살아있을 때 초배를 뺐어야 되는데.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한 마리 발견했는데 지금 숲풀 사이에 약간 보랏빛 저거 보이시죠? 저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거리가 보시면은 너무 멉니다.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저쪽으로 한번 쭉 가면서 다른 데 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또 한 마리 있는데, 아, 저것도 멉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죠? 숲풀 사이로. 근데 저거는 아무르 불가사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색이 붉은데, 저런 거 잘못 먹으면 바로 리지는 거야. 어, 넌 뭐니? 너 또 뒤질 느끼구나. 그래, 잘 뒤졌어. 자, 여러분, 저기 또 한 마리 있거든요? 쟤도 색깔이 지금 저런 거 보니까 아무르 불가사리 아닌 것 같고, 성게를 먹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뭔가 블루, 아, 물이 너무 일렁거린다. 그만 찍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게 제가 처음 보는 개가 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저거 무슨 개지? 못 잡으려나? 잡았다. 야, 이거 무슨 개야? 털개구나, 털개. 와,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비싼 털개는 아닌 것 같아요. 동해안 털개는 거의 수심 300m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털개는 이 지역에서는 절대 안 나는 완밤성이겠고, 이거는 그 털개는 아닙니다. 희한한 게 많네. 꺼져라. 불가사리네나? 자, 여러분, 불가사리를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너 왜 여기 있니? 야, 유해동물 왜 여기 있어? 미안해. 야, 박살낼 줄 몰랐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보던 붉은색 불가사리인데 지금 제가 잡았던 거 보시면은 완전 다릅니다. 그죠? 잠깐만. 더러운 레키. 자, 지금 얘랑 얘는 종류가 완전 다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요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만 먹어야 돼, 요다다. 근데 너 진짜 한 마리 있었는데 같은 데서 재수없게 잡히니? 유해동 물레끼. 잠시만, 마스크에 땀이 너무 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만 할게요. 지금 이제 수염에서 또 물 나갈걸요? 이럴 때만 안 나가더라, 민망하게. 다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어까지 와서 봤는데 여기 한국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마리밖에 못 봤거든요. 자, 근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갈 때 다르고 또 올 때 다르다고 다시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한 마리 더 잡아간다. 길을 밝혀라. 두 마리 안 나와도 돼. 두 마리 나오면 어차피 한 마리 룩여버릴 거야. 딱 한 마리만 나와서 윈윈하자. 네,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아시죠, 여러분?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 저주가 또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잡아갈게요. 무조건. 네, 여러분, 못 잡았어요. 제가 무조건 잡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못 잡아서 죄송하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네. 여기서 포기하면 하도 파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주변 한 군데 그냥 싹 다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무조건 한 마리 잡는다. 그 한 마리 잡힌 내끼 재수없는 내끼.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한 곳 도착했습니다. 불가사리야, 하, 어딨니? 없니? 어딨니? 없니? 야, 진짜 어딨냐? 없냐?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지금 저기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게 약간 죽은 거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차에서 갈고리를 꺼내왔습니다. 갈고리야, 길어져라. 자, 여러분, 불가사리 잡으면서 드린 말씀 아닌데 외갈고리 합법입니다. 갈고리가 두 개 세 개 되는 거는 불법이에요. 오케이, 거리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이끼만 피해서 딱 밟으면 돼요. 이런 이끼 잘못 밟았다가 바로 러번이 대성 통고. 아이고, 죽었나 보다. 자, 일단 올라와 봐. 오케이, 안착해 봐. 뭐야, 이 뿔뿔 맞은 개르키는. 네, 이 아무르 불가사리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면은 여기 있는 촉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안 움직이죠. 롬나 좋다 말았네. 제발 아무르 파티
한 마리만 더 나와라. 근데 여러분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는 그 흔하디 흔한 별불가사리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아 이거 또 어떤 녀석이 이거 아주 맛있게 피고 일로와 갈고리로 쓰레기 줍는 거 처음이네. 걸어버려. 어, 못 꺼내. 꽂아. 아유 어떤 녀석이 이런 거를 여기다 버렸어. 아주 그냥 요거는 여러분 제가 가져갈게요. 아이고 나쁜 느낌. 자 여러분 이 근처 다른 항구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르불가사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거 저희 집 앞 해변으로 가가지고 별불가사리라도 잡아서 두 개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모르게 아니 맛있는 건 없었다. 뭐가 더 맛없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별불가사리 잡으러 렛고. 오늘 컨텐츠 안 끝나. 자, 여러분 별불가사리 잡으러 저희 집 앞 속축으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사실 이렇게 파도가 쳐도 잡을 수 있는 게 별불가사리인데 오늘은 모르겠네. 얘들아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잡아갈게요. 야 이거 어떻게 별불가사리 없는 거 아니야? 꼬치야 잠깐 두고 갈게. 걸리적거려. 와와 파도랑 바람. 와 잠깐만 여러분 저거 꼬치 들고 다녀야겠다. 저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꼬치야 미안해 윌슨. I'm sorry 윌슨. 와 오늘 미친다. 최악의 조건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별불가사리 못 잡으면 저 수트 입고 가죽장화 신고 장사 해루질 하는 곳으로 갈게요. 거기는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늠쿠라 사실 모르겠어요.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시죠? 오케이 한 방에 떼야 돼. 왜냐면 지금 파도 때문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로 와 이래기. 야 오케이. 야 내가 너를 방과할 줄 몰랐다 유해동 물레기야. 자 뽀치 열고. 오 아주 물 주니까 활발하게 살아있구나. 들어가 친구 왔다. 닫아버려. 지금 잡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죽장화 안 입어도 돼서 행복해요. 여러분 저 큰 거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리시죠? 그릉그릉 한 소리. 무서워요. 그냥 빨리 갈게요 지금 집에. 너네 맛있어지자. 불가사리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왔는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 와우 뭐야 왜 이렇게 거품이 생겼어. 자 여러분 여기 일반 흔하게 볼 수 있는 별불가사리랑 바닷가 최고 유해동물 아무르불가사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별불가사리는 유해동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진 않는데 요 아무르불가사리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거의 1년에 4천억가량 어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요. 왜냐 조개나 소라 성게 이런 걸 싹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거의 하지 않는데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무르불가사리를 무조건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뭐 그냥 튀겨먹는 방식이라서 저번에 한번 해서 먹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일본식과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못합니다. 왜냐면 이래기들을 하루 동안 찬물에 푹 담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해야 좀 비린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바로 찬물에 얼려지자. 얼리는 건 아니다. 일로와. 자 냄비 대고 워터야. 어너너너너너. 자 이렇게 받은 물에 일단 아무르불가사리 들어가. 사이즈 딱이다. 그러면 얘는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냥 말려서 장식으로 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말려지면은 아까 잡았던 그 죽은 거 있죠? 흰색으로 변해서 그냥 볼품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아무르불가사리는 그렇게 막 비린내가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별불가사리는 그냥 오늘 죽자.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찬물에 담그고 여기 요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뿌려줄게요. 자 그리고 정확히 12시간 뒤에 얘네들을 꺼내서 한번 일본식과 미국식으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리 봉쇄. 네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하루 동안 불가사리들을 넣어놔. 와우 뭐야 쉣. 아 비린내. 아 그리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엄청 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린내가 심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하루 정도 싹 얼린 다음에 조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미치겠네. 자 여러분 얘네들을 와 보랏빛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너 뭐 군소니? 자 불가사리 여기 넣고. 자 이거 아무르불가사리 아직 살아있나? 예 댐진 것 같아요. 아 냄새. 아무르불가사리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냄새 이거는 그냥 꺼져. 자 그리고 이 불가사리는 돌려서 묶어버려. 냉동실 열어. 들어가 불가사리 랭기야. 머리로 받아버려. 또 내일 봐요. 이 컨텐츠 2박 3일짜리야 라상마사. 오늘의 유해 동물 불가사리 레기들 전부 다 뒤졌다. 자 여러분 이렇게 꽝꽝 얼린 불가사리를 바로 뜯어서 열어버려. 와우 쉣.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얼었는데 지금 이 두 마리를 분리해야 되는데 잠시만. 조금만 해동하고 할게요. 그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미친놈 냄새 나는데? 두 마리를 다 분리했으면은 각각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라사오. 여러분 안에 불가사리 아이스크림 보이시죠? 김상만 귓속 냄새나요. 진짜 진심으로 얼렸는데도 불구하고 비린내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요 아무르불가사리도 라사 야 렉겨. 자 여러분 얘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안 속에 있는 요 검은 것들 있죠 내장. 자 요거를 먹는 겁니다. 요렇게를 일본식으로 하고 요렇게를 미국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본식부터 렛츠고. 따라와 마가야로. 자 그럼 먼저 냄비에 물이요. 저기 물을 받고 냄비 올리고 점화 파이야
이거 하면 할수록 흥겨운데 그냥 할게요. 파이어! 자, 일단 물을 팔팔 끓여줄게요. 나가리 닦고. 자, 그럼 이렇게 슬슬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오지게 터져버려서 불가사리를 먹는 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재수오지게 터진 건데 바로 상만이 귀속 냄새. 비켜! 입장 잘 가요.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불가사리를 넣고 자, 요 소금을 진짜 많이 거의 싹 다 부어버립니다. 와우. 오, 쉣.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 자, 카메라맨님. 저 냄비 그냥 쓰고 이제 버립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불가사리를 딱 30분 정도만 아주 푹 우려내면 이게 바로 1분식이에요. 라가리 닦고. 자, 여러분 지금 한 10분쯤 끓이고 있는데 지금 냄새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살짝 그냥 제첩국 냄새 나요. 그렇게 비린 냄새 남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20분만 더 라가리 봉쇄하자. 자, 여러분 정확히 30분 지났습니다. 턴 오프 열어. 와우, 홀리 쉣. 한 손으로 뜯어버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대충 이렇게 던져서 깔아버려요. 오, 30분이나 삶았는데 겉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속은 아주 롱록하게 익은 것 같은데 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자, 일단 여기서 물기를 싹 다 말려줄게요. 너도 일로 와, 불순아. 와, 내장 봐라, 론나 불순하게 생겼다. 자, 여러분 지금 냄새가 나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그렇게 비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리고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개 내장 맛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개 내장 싫어해요. 라떼스. 자, 그럼 일본식 잠깐 짜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미국식 렛츠고. 아, 라떼다. 자, 여러분 미국식은 일단 아주 푹 튀겨줍니다. 어너너너너너너. 자, 이렇게 붓고 점화 파이야하. 그만 좀 웃어요. 웃겨서 오는 거예요, 로카트에서 오는 거예요? 재미사슴의 위아래, 로카트슴의 양옆으로. 월급이 아마 확 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자, 요 불가사리 두 마리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한 마리 얹어가지고 자, 들어가. 와, 지금 엄청 튑니다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어떻게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덜 튀기 시작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굉장히 빨갛고 일단 반으로 갈랐기 때문에 내장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리바. 근데 사실 냄새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카메라 냄새 나쁘지 않죠? 이따 너가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맥힌다. 자, 여러분 이렇게 깊게 한번 튀겼거든요. 자, 보시면은 안에도 그냥 싹 다 익어버렸고 별 불가사리도 왜 이렇게 검해 이랬기야. 자, 그럼 턴 오프. 자, 그리고 이 불가사리들의 기름을 살짝 여기서 빼줄게요. 나가 불순아. 자, 그리고 미국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요 찜기에 워터야. 찜기 올리고 티티티티티티 뭐엉. 아까 튀긴 불가사리를 한 번 더 쪄줍니다. 예, 저도 이런 요리법은 처음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르 불가사리를 요런 식으로 요리한다고요. 한 번 깊게 튀기고 그 다음 살짝 찐 다음에 향신료 같은 거 뿌려서 먹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쪄볼게요. 라가리 닦고. 자, 여러분 다 쪄진 것 같습니다. 열어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요리 일본식과 미국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뒤집어 놓은 게 미국식이고 자, 이렇게 앞으로 해놓은 게 일본식입니다. 자, 요 일본식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먹으려니까 이거 땀난다. 땀 보이세요? 카메라님 이거 땀 보여요? 그 편집자님 CG 좀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요거를 먹을 때는요 위쪽을 이렇게 잘라서 요 내장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요 아무르불가사리 말고 별불가사리에는 굉장히 그 능력에 좋다는 그런 게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식용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어떤 요리를 해도 정말 맛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한번 맛있게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냄새 한번 먼저 맡아볼게요. 왜 이렇게 촉촉하냐 이거. 약간 진짜 개 내장 냄새가 나요. 옛날에 먹었을 때는 약간 누린내가 났었는데 이건 개 내장 냄새가 나네. 아이고, 또 우리 카메라맨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네. 이걸로 손가락이. 자, 요거를 먹는다고요, 요거. 아,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진짜 거부감 없이 먹어볼게요. 초배를. 아, 약간 되게 비린데 개 내장. 유해동물 개새끼야. 적시차려.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개 내장 맛이 살짝 나는데 엄청나게 심하게 비린 개 내장 맛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삼키기 직전에 지금 구역질 올라왔던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퍼 먹어볼게요. 앵간하면 제가 두 번 먹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는 조금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할렐루야. 초배름. 오. 아, 뭐 물.
상관없습니다. 조금 적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역시 아무르 불가사리는 다양하게 식용으로 많이 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지금 카메라맨님이 갑자기 이거를 파보고 싶다는데. 야 너무 많이 파지 마. 아니 이게 증시 나갔네. 아니 이거 그냥 걔 내려 일로와. 아 여러분 카메라맨이 갑자기 자기가 파준다고 해가지고 족을 팔 줄 알았는데 속살 한 마리 다 박살내다. 야 웃냐? 좋아? 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큰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식감이 일단 역해요. 그래서 약간 토할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에 몇 번씩 더 괜찮은 오 괜찮다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 별 불가사리 나왔고 아직 미국식 두 마리 더 나왔다. 카메라맨 리발할게요. 자 여러분 사실 요 별 불가사리가 아 진짜 개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바로 한번 따볼게요. 헐 쉣 더 아이씨 꺼져 아이씨 이거 들고 가. 다시 너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요 별 불가사리는 내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르 불가사리에 비해 굉장히 적거든요. 자 요 소량만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냄새가 좀 다른데? 아우 아우 와 여러분 그래도 삼켰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량이었기 때문에 삼킬 수 있었는데 와 이게 아무르 불가사리보다 확실히 바다내음이 훨씬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이거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여기 아이 꺼지라고 이씨. 여기 아이 꺼지라고 이. 자 여러분 양이 없어서 아까랑 좀 비슷하게 팠습니다. 두 번은 먹어봐야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초베르 아 이거 어 모래찜도 맛이 나요. 불가사리 개새 둥아새 개둥아새 아니고 빠가야 하고 있죠. 유튜브 그만하려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쎄. 나는 분명히 식도가 상해서 죽을 거야. 진짜 안 해. 자 여러분 일본식 꺼져 빠가야로. 잠시만 이거 뭐야? 에? 이 큰 덩어리는 왜? 아까 카메라맨님이 나 안 씻어. 분명 여러분들도 카메라맨을 한번 먹어보길 원할 거예요. 사랑스러워 흔들고 있는데 요새 카메라맨 지분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상반이보다 지금 카메라맨이 조금 더 지분이 높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사랑스러워 한번 제가 입에 넣어줘 볼게요. 자 진짜 먹어. 한숨 크게 한번 쉬어. 자 바로 갑니다. 초베르 고피 맛이라고? 쓸맛이네 약간 그러면? 아니 나는 약간 걔 내장맛 아니야. 자 여러분 다음은 자 미국식 바로 볼게요. 우와 이거 잘 된다. 한번 튀기고 쪄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리한 거 보니까 이거 쫙쫙 이렇게 갈라지던데. 와 근데 여러분 아까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 뭔가 좀 더 밝아요. 으씨 자 일단 요 소량 있죠. 자 요 소량만 한번 먹어볼게요. 왜 네가 한숨 쉬는데? 아 내가 먹잖아. 아 미래를 봤구나. 네가 곧 먹을 거란 미래를. 또 살랑살랑 흔드네. 또 살랑살랑 입에 넣어줘야겠구만. 자 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왜 물? 모래 씹는 소리가 나요. 아 이거 아까보다 아 얘 예, 아까보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커피 아 맛이 약간 와 개빡세. 와 카메라 한번 먹어봐. 와 진짜 개빡세. 와 아니 일본식보다는 좀 덜 비린데 입 안에 자작하게 퍼지면서 그 커피 맛이 좀 더 세게 나. 커피 맛이 뭔지 알겠네. 한번 먹어봐요. 또 살랑살랑 세게 흔드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아니 그만 한숨 쉬어. 어차피 먹게 될 거야. 이때까지 먹었던 유해동물 중에 진짜 1등이다. 뭔데? 록 같아서 재밌어서 1등이다. 초베르 표정이 괜찮네 아까보다. 저기서 이렇게 투투하고 있네. 무슨 맛이에요? 계속 지금 카메라 들고 그 눈빛은 약간 나를 죽여버리겠다. 어떤 맛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줘. 음성 변조했어 나가보니 평소에 많이 먹거든요. 면역력 키우려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레끼 별불가사리. 아 얘는 내장이 좀 있다. 얘는 너무 더럽게 생겼어. 잠시만요. 아우 아 여러분 카메라맨이 앞을 잘 보네. 이거 그냥 코딱지잖아. 자 바로 먹어볼게. 초베르 아 냄새
와 이거는 여러분 계속 예 이거 이거 제가 개써 진작에 이제 유튜브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로 눈쿨아 재밌어요 근데 눈에 눈물 고이는 거 보이시죠 리바 와 진짜 지금 눈물이 고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미국식 일본식 전부 다 합쳐서 방금 먹었다 이게 제일 록 같아요 아 냄새는 튀겨가지고 되게 고소한데 다른 거는 쓰질 않았거든요 넣었을 때 바다 내음이 조금 날 뿐이지 이거는 너무 써요 한 달째 그냥 입에 통째로 쳐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써가지고 완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중국식으로 튀겨서 먹는 게 낫지 이렇게 한번 튀기고 쪄서 한번 미국식으로 먹는 아 맞다 미국식 레시피 중에 마지막에 이게 있었거든요 각종 향신료와 섞어 먹는다 저 근데 그냥 바로 먹은 거야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섞은 게 있습니다 아 맞네 자 그러면은 너무 심했으니까 여기 위에 소량 있죠 너무 소량 이라서? 그럼 네가 먹을 거야 카멜미 이거 이렇게 소금 해가지고 자 이거 살짝 혐화 했어요 내 손가락이 좀 더럽긴 한데 여기 좀 더 있죠? 아 좀 더 남았어 아니 어디서 껌 좀 뱉으셨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먹었던 제일 맛없는 것 중에 이게 맛이 어떤가요? 1등 1등이다